그래서 좀 많이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감기 기운이 올 때 비타민C를 엄청 먹고. 저도 요즘에 비타민C 요즘에 좀 복용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아침에 먹는 게 따로 있고, 점심 때 먹는 게 따로 있고, 저녁에 먹는 게 따로 있어요. 뭐, 비타민이요? 네. 이렇게 지금 면역력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어요. 네. 정확히 프로폴리스는 뭐예요? 폴리스계의 프로란 뜻인가요? 프로폴리스는 네. 벌이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내는 물질이었고요. 벌 자신의 타액을 혼합해서 만든 물질이 되겠습니다. 꿀이랑 비슷한 그럼요. 천연 물질인 거죠. 천연 물질이구나. 근데 이거 아기들도 입에 넣어도 되는 건가요? 네. 아기들도? 프로폴리스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성분이기 때문에 네. 아기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뭐 노인 다 가능하고. 저는 이거 지금 하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사실 그랬는데. 프로폴리스가 큰 부작용은 없는데 가장 이제 주의할 점은 얼굴 알레르기 있는 것처럼 이것도 아무래도 천연성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프로폴리스 좀 알았잖아요. 네. 이 외에도 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항상 체온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이 면역력과 관계되는 것 때문에 좀 중요한데요. 찬 음식은 좀 제한하고 따뜻한 음식 그래서 물도 좀 따뜻하게 먹으면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친숙한게 이런 네. 스프레이 타입이 있는데 네네. 캡슐은 왠지 좀 삼키는 거 먹는 김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까 해서 그리고 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좀 물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필름 제형이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아까 영상 보니까 이거 뭐야? 너무 궁금해.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건데요. 그 프로폴리스예요. 네, 필름형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겁니다. 와우. 언니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는 같이 공유하고 해야지 좋은 거는.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갖고 다니는 게 너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딱 그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면 되는데 위생적으로도 좋고. 네. 오픈을 해서 하면은 이거 이렇게 나와요. 이거 그냥 먹으면 돼요. 오늘 처음이에요? 첫 끼예요? 아니. 아, 이거요? 첫 프로예요? 네. 아, 첫 프로예요. 첫 프로. 아, 우리도 먹어볼까 보다. 이 제품의 주요 성분인 프로폴리스는 자연이 준 항산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포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유기산 등이 풍부해서 면역력 개선은 물론 항산화 등의 생리활성 기능을 하는 천연항생, 항균작용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편하게 지금 먹는 동안 입에 다 녹았어요, 거의 다. 네. 바쁜 사람들한테는 진짜 맞아. 물도 유용하게. 필요 없고 그냥 딱 먹고 녹여서 먹으면은 그냥 끝이에요. 하루에 몇 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 아. 네, 세 번이 딱 적당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장? 뭐, 항균작용 네. 얘기를 하고 면역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효과가 있을까요? 프로폴리스의 가장 핵심 성분 중에서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가 있고요. 활성화 산소를 억제하고 또 백혈구를 자극해서 인터페론이라는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세포를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무너진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외부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 침입을 예방하고 또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진짜 방어하는 효과를.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팁을 줄 수 있을까요? 각자 상품마다 흡수율이 다 다르고 또 함유율도 모두 다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중요한 건데요. 이 플라보노이드 1일 섭취 기준량이 충족시키는 프로폴리스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흡수율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수용성이 아무래도 흡수율이 더 좋기 때문에 부작용도 또 수용성이 좀 덜하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뭔가 전문가가 얘기해 주니까 더 내가 그동안 좀 잘하고 있었네. 맞아. 네, 스스로에게 좀 칭찬해 주고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면역력 높이는 거에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오늘도 면역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꽉 차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